소설로 그리고 영화로 아주 유명한 벤자민 버튼이 이번엔 뮤지컬로 돌아왔습니다. 네, 특별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아니 소개를 듣고 박수를 치세요. 아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네. 자, 오늘은 뮤지컬 벤자민 버튼의 심상민, 김성시, 김수영 씨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야호! 안녕하세요. 소영 씨는 컬투쇼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 아 맞아요. 지금 제가 아마 최단 기간 가장 출연 많이 한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 벌써 세 번째 지금 나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 아 너무 행복해요. 오늘 오려고 제가 오늘 밤에 행사가 있었는데 리허설도 미루고 왔어요. 김소영 씨입니다. 예. 예. 자 우리 김성식 씨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민 씨.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벤자민 버튼으로 데뷔하게 된 심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우 심창민 씨.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신배우. 아, 신배우님. 어머 세상에. 와, 성식 씨는 2년 전에 나오시고 또 나오셨어요. 맞습니다. 그때 제가 마타리 할 때 나왔어요. 맞아요. 예, 예. 더 잘생기셨네요.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아, 예, 예. 9790번님께서 스튜디오에서 최강창민을 보고 있는데 전봇대 위에 밤톨이 달린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작고 키가 너무 커요. 뭘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전봇대 예. 네. 위에 밤톨. 예. 예. 김수현님께서는 성식 씨, 성식님 얼굴이 안 보여 소멸 직전이라고 또 보내주고요. 예. 네, 백주현님께서 세상에 화산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소영 씨는 뮤지컬 의상을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아 제가 극중 이름이 블루여서 약간 그런 비슷한 좀 옷을 열심히 찾아보고 입고 왔어요. 아, 컬투쇼 네. 나오신다고 일부러? 아, 네, 샀어요. 와, 네, 샀어요. 자, 좋습니다. 우리 뭐 창민 씨한테는 아주 뜻깊은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뮤지컬 배우로 첫 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네가 홍보 좀 한번 해보세요. 아, 네. 뮤지컬 벤자민 버튼 사실 이제 뭐 소설 원작도 있고 또 영화도 있긴 한데 그렇죠. 사실 영화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인데 영화랑 비슷한데 거기서 약간 또 이제 뮤지컬로 이제 초연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약간 예, 예. 각색을 해서 아하.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어떤 네. 어떤 느낌이 좀 다를까요? 실제로 보면 멋진 넘버들도 많고 저희가 아는 벤자민은 이제 뭐 시간이 거꾸로 흐르면서 맞아요. 일어나는 일들인데 맞아요. 저희 창민 씨가 지금 사실 데뷔해서 너무 떨리기도 하고 약간 원래는 떨려요. 말을 진짜 잘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작품 설명해 주실래요? 이러면 약간 지금 동공이 잠깐 흔들리셔가지고 지금 소영 씨 바라보면 도와주세요. 맞아. 도와줘. 누나 도와줘. 누나 도와줘. 약간 이래서 아 저희는 사실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를 이제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대 위에서 사실 그 나이가 들어감을 표현하는 게 구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희는 퍼펫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 공연에는 다른 공연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아주 비싸고 귀한 퍼펫이 등장을 하고요. 퍼펫이 뭐죠? 네, 인형이요. 네, 인형? 근데 꼭두각시 인형 근데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 인형. 네, 네, 인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들이 무대에서 우리 벤자민 버튼 맡으신 두 분을 포함하여 다른 분들까지 그 퍼펫을 실제로 퍼펫티어가 돼서 실제로 연기를 하는 거야. 네, 연기를 같이 합니다. 와,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이 이 연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참 너무 행복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 예. 엄청 당황했겠다. 예. 아니 이것까지 하라고.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진짜 굉장히 저도 이제 퍼펫을 하면서 연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형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 근데 너무 형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너무 잘해주고 잘해내고 있어서 있구나, 예. 다른 배우들이 되게 귀감을 삼고. 귀여워. 예. 진짜 정신력이 예, 장난 아니에요. 야, 첫 작품에 귀감이 된다고? 예. 우와. 뮤지컬은 심창민처럼 진짜 배우를 하던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연기니까. 역할 연기인데 지금 되게 정말 그냥 뭐 처음 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네. 정말 행복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니 퍼펫이 굉장히 비용이 또 들어간 거라고 맞아요. 하네요. 체코에서 공수한 나무를 좀. 체코에서 공수한 나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배우들 몸값 이거 궁금하네. 아 진짜요? 네. 네. 이거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부탁하면 이제 큰일 나죠. 아, 물어내는 아, 상황이. 그거는 네. 이제 뭐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공연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아, 있습니다. 아, 그게 더 중요하겠구나. 정말. 네. 되게 잘 만들어서 뭐 고장이 안 날 것 같고요. 네. 네, 고장 나면은 뭐 한 3개월 걸릴 것 같아요. 사람 크기만큼을 만들고요. 네. 와, 실제. 이야. 그걸 조절하시는 분 위에 또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이제 머리를 잡고 팔을 잡고 그리고 아. 옆에서는 왼팔을 잡고 뒤에 아. 이제 척추가 있고 다리가 이제 두 개 나눠져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뮤지컬 맞는 거죠? 네. 아, 뮤지컬이죠. 네. 야, 맞습니다. 퍼핏 하나가 등장함으로 시작해서 그걸 조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네, 네. 맞아요. 세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와. 야, 궁금하다. 진짜 재밌겠다 이거. 와. 20, 30대 연기는 사람이 직접 하고 노인과 아이만 퍼펫이 연기하는 퍼펫이 연기. 네. 예, 예. 와. 이게 초연이죠 우리나라에? 네, 네. 초연이에요. 우리나라 연극 같은 건 창작은 아니죠 우리나라? 창작입니다. 아, 우리나라 창작이에요? 네. 창작 초연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하신 조강하 작가님이자 연출가님이 직접 쓰시고 연출하신 작품입니다. 와.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연기를 함에 있어서 노인 역할도 있을 것이고 아이 역할도 있는데 아이 역할은 누가 또 퍼펫. 중간중간 합니까? 퍼펫을 저희가 잡고 그것도 다 실제로 퍼펫. 연기를 다 네. 하시는 애기 거예요? 그럼 목소리는 배우분들의 목소리를 사실 목소리를 하고. 표현하는 거를 그렇게 연출님께서 의도하진 않으셨어요. 아~ 그냥 그 나이의 정서에 맞게 배우가 연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고 그래서 막 이렇게 애처럼 아기처럼 이렇게 아이 소리를 낸다거나 노인 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게 궁금했는데 왜냐면 사실 퍼펫까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과장되게 아이 연기를 한다거나 너무 노인 연기를 하면 관객분들로 하여금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조금 몰입이 깨질 수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정서만 가져가되 자연스러운 연기를 굉장히 추구를 많이 하셔서 배우들이 또 굉장히 그래서 편하게 하고 있지만 진짜 창민 씨는 처음 들어오자마자 보통은 뮤지컬 들어오면 노래부터 배우고 이제 그치요. 대사부터 읽고 이런 는데 저희는 처음 시작이 퍼펫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하. 약간 네. 아니 그럼 두 분이 같은 역할입니까? 성식 씨하고. 네, 맞습니다. 엔자민 버튼 역할. 네. 엔자민 버튼 역할입니다. 옳죠. 자, 일단 먼저 성식 씨의 넘버를 먼저 들어볼 겁니다. 네. 어느 장면에 나오는 넘버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무대로 네. 보시겠습니다. 벤자민이 이제 처음 이제 올드맨 퍼펫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블루를 만나고 블루를 통해서 제가 진짜 뭔가 이제 희망을 갖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또 연주하신 분이 같이 와주셨는데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소개해 주세요. 다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어, 뮤지컬 여기, 뮤지컬에서 네. 일단 안녕하세요. 우리 성식 씨는 라이브석으로 이동 한번 네, 해주시고요. 말하면 될까요? 네네 말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벤자민 버튼에서 조감독 하고 있는 정지연입니다. 아, 조감독님이 키보드를 하고 있어요? 조감독님이 건반을 치러 오셨어? 우와. 맞습니다. 컬트잖아요. 네. 컬트라니까 오셨어요. 아, 조감독님 수고 좀 해주세요.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사랑한다면 뮤지컬 개막 전이라 이게 그 아마 넘버가 최초로 공개되는 거죠. 네 아직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마이크는 잘 나올 겁니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마이크는 네. SBS 네. 저희가 건전지도 새로 바꿨습니다. 아 리버브가 나온다. 네 리버브도 SBS 예. 자 박수요. 사랑한다면 내 몸이 날아오르지. 사랑한다면 너에게로 날아갈 거야. 너의 옆에 그 많은 남자들 내가 손가락 튕겨서 날려버리는 거야. 사랑한다면 나이는 벗어버리고 사랑한다면 주름들도 사라질 거야.
너는 세상 수많은 남자들 틈에서 널 향해 뛰는 나의 심장을 보게 될 거야. 너와 내가 사랑한다면, 우리 서로 사랑한다면, 함께 손을 잡고서 밤새 비를 맞으며 나란히 길을 걸어갈 거야. 그러다 독한 감기에 걸려 몸이 뜨겁고 식은 땀이 나면 너는 나의 이마에 손을 얹어주겠지. 그때 나는 너의 깊은 눈을 보다가 너의 입술에 키스할 거야. 사랑한다면 어둠 길에서 악당을 만나도, 사랑한다면 단숨에 난 해치울 거야. 그러다가 상처가 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가 나의 상처를 키스해줄 테니. 정말 아주 열렬히 사랑하는 게 느껴지네요. 어, 그 짧은 순간에 노래에 몰입을 싹 그 역할에 하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오늘 날씨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네. 아름다운 사랑 노래. 사랑한다면. 오, 좋아요. 장민이도 한번 사랑한다면만 좀 불러줘. 사랑한다면. 오. 아닙니다. 장민이 버전은 어떨지 또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보러 오세요. 소희님께서 저 마이크는 코노 마이크처럼 생겨서 어쩜 이렇게 감미롭게 목소리를 담을 수 있죠 하셨는데, 저거 코노 마이크 아닙니다. 저거 엄청 비싼 거예요. SBS. 아, 지금 SBS에서 코노 마이크를 쓰겠습니까? 상민 씨가 좀 읽어주세요. 성원정님부터. 성원정 씨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직접 읽어주세요. 아, 제가요? 네. 제가 직접 읽으면 조금. 그래, 그럼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성원정님께서, 와, 세상 불공평하네, 다 가졌네, 저래 잘생겨서 노래도 잘하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미리님, 이거 프로포즈송인가요? 좋아 좋아 우리 사랑하자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최미리씨는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실지. 다른 문자도 소영씨도 읽어주시고. 네, 네. 와, 능력자 조감독님. 오, 조감독님 또 문자를. 권태리님께서. 아니, 무슨 조감독님이 최고. 저렇게 피아노를 잘 치시죠? 음악 조감독님이세요? 네, 네, 맞아요. 아, 음악. 네. 아, 그러니까. 예, 조연출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 자, 이진모 씨, 우와, 이렇게 라디오에서 귀한 분들을 이 시간에 한가한 나 칭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2부도 계속 이어집니다. 심창민, 김서영 씨의 넘버 라이브도 이어질게요. 2부로 네.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자, 걸투쇼 특별 초대석 뮤지컬 벤자민 버튼의 새 배우 심창민, 김성식, 김소영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이번에는 김소영 씨가 맡은 역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저는 블루르 모니에라는 역할을 맡고. 로미에요? 모니에요. 네, 근데 저는 사실 프랑스 아빠와 흑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와 함께 노래를 하면서 자란 하지만 약간 좀 많이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란 조금은 마음이 좀 이렇게 잘 안정돼 있는 친구는 아니고요. 조금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무대에서 어릴 때부터 노래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뭐랄까 그 시카고 재즈 클럽에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자라서 조금은 거칠 수도 있고 마음속엔 좀 많은 상처도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벤자민 버튼을 만나면서 상처를 치유받고 아주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정말 예쁜 그런 소녀로 그리고 할머니로까지 성장하고 늙는 과정을 닮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울증이 좀 있는 이랬다 뭐, 저랬다 그냥 네. 뭐 사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 공연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사실 벤자민 버튼만 시간이 이렇게 점핑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시간도 같이 그렇겠죠. 이렇게 그와 네, 만난 거예요. 시간대로 이동을 하면서 약간 영화 노트북처럼 좀 약간 시간이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 연기도 했다가 9살 여자 연기도 했다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습실이 지금 뭐 나이가 뭐 저희 약간 뒤죽박죽이 돼서 정말 너무 웃는 일들도 많이 있고 좀 그래서 되게 웃기게 막 많이 웃으면서 작업을 맞습니다.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시카고 재즈 클럽에서 아무래도 재현을 위해서 재즈 레슨을 이번에 또 받으셨다고. 제가 받았다고 했나요? 아니 여기 써 있는 걸 읽은 것 뿐인데요. 공연을 말씀을 좀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같이 하는 또 친구들이 저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이아름솔 씨와 박은미 씨가 노래를 또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또 워낙 이런 소울풀하고 이런 재즈 같은 음악들을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두 달 전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했었지만 사실 지금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공연을 같이 하고 있기 같이 하고 때문에 있어. 저는 그 공연을 할 때는 막 굉장히 막 이런 공연을 하다가 여기 와서는 굉장히 막 재즈 가수가 돼요. 그래서 레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냥 좀 받았다고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네, 받았고요. 네. 그게 받았는 게 어떻게 가치가 있는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공연장에 오셔서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뭐 거두절미하고 소영 씨의 넘버 라이브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아, 네,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음악인으로서 하지만 가슴속에 상처를 갖고 있으면서 이 자기가 갇혀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런 고통과 그리고 어떤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을 담고 부르는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전에 불렀던 사랑한다면 이 노래와는 조금 좀 다르겠지만 팬레터라는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창민 씨도 극 중에 같이 여기에 이제 연기를 하신다고요? 중간에 나레이션 부분이 있어야 돼서 벤자민의 나레이션이 네네 내용이 연결이 되려면 그래서 중간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네 그러다가 정말 가만히 있다가 살짝 거들기만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소영 씨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인물에 대한 해석이나 작품에 대한 해석이 엄청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소영 씨가 정말 잘하시는 네. 분이거든요. 네. 네. 컬투쇼를 위해서 의상을 사셨다잖아요. 컬투니까요. 자, 김소영, 심창민 씨의 라이브입니다. 팬레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누군가 숲으로 날 데려가 여긴 지옥이라고 말했어 끝이 없는 깊고 깊은 숲 아무리 달려봐도 벗어나지 못한 악몽 두려움
영원히 계속될까 두려워. 날 원한다 생각했어. 근데 조롱하듯이 밀쳐내. 이젠 나도 지쳤어. 시간을 거꾸로 보내는 35번째 팬레터. 상처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잖아요. 버려졌던 날들의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블루가 있고, 그런 블루의 노래를 기다려요. 내 노래 너의 이름 없지만 그 안에 숨은 너를 알겠어. 9살에 처음 만난 너 아직도 그곳에 있니. 소름이 막 소름이 돋아. 와, 잘한다. 이 대낮에 이 열창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역시 컬트쇼를 찐사랑하시는 우리 김소영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너무 열창을 해주셨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세 번을 여기 와서 불러도 여전히 떨리는 건 아니, 여전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목소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창민 씨, 우리 소영 씨 연습할 때 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곡을 마치고 네.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정말 사실 첫 번째로 만나는 여자 주인공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누나 너무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뮤지컬 소위 말해 이제 그 신인이잖아요. 처음이니까 어리버리한 것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많은 배우분들께서 특히 또 이제 소양 누나 그리고 또 성식이가 엄청 옆에서 많이 또 챙겨주고 도와줘요. 야. 진짜 믿고 의지하는 두 분입니다. 아니, 아니요. 네. 아, 너무 창민이 형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도 열심히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챙겨주고 싶어요. 너무 그래도 그만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열정하면 네. 창민이죠. 그러니까요. 처음인데 좀 강하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저희가 이미 강하게 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충분히 강 이분님께서 노래를 들으시고 우리 소영 씨한테 김현자 선생님인 줄 알았다고 마이크를 저렇게 멀리 두는데도 성량이 미쳤네요. 대단합니다. 아니, 시끄러우실까 봐.
아니 저 그리고 그 노래하시는 동안 우리 조 감독님이 피아노 악보를 이제 혼자 넘기시면서 연주를 하시는데 막 앞에 있는 사람 따기 때리는 줄 알았어요. 차닥 차닥. 조 감독님도 열정이 엄청나죠. 네. 굉장히 연주를 그냥. 자, 4151 노래 밀당이 어마어마하네요. 소금산 출렁다리 같아요. 아, 표현들이 진짜. 아. 9790번님, 창민 오빠 앉아서 해도 될 뻔했는데 너무 잠깐 하셔갖고. 예. 사실 사이사이 계속 나오는 줄 알았어요. 계속 그 생각이 저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PD님께서 또 옆에서 같이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좋겠다. 예,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예. 잘 들었습니다. 네네. 3548님께서 잠깐 유세윤 씨 목소리가 들렸는데 오? 어디서 들린 거죠 이게? 아니,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좀 다정한 표현을 이제 유세윤 씨가 하는 톤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거를 조금 창민 씨 목소리를 아 그래? 어.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니라 그 분위기를 분위기를 유세윤 네. 목소리 너무 좋죠. 네. 네. 자 문제 좋아합니다 제가. 네, 문재현 씨, 창민 오빠 뮤지컬 준비하면서 조규현 배우님이 조언한 게 있나요, 우리 규현? 아 있죠, 있죠. 그래요? 그 이 친구한테 제가 뮤지컬 처음 이제 그 슈퍼주니어 규현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 또 뮤지컬 배우로도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한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뮤지컬 처음 이제 들어갈 것 같다. 혹시 그 어떤 작품이야? 벤자민 버튼이라는 이제 초연이다. 연출님이 어떻게 되시냐? 조광화 연출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규현 씨가 꼭 하라고. 정말 너무 너가 그 현장 가서 너무나 많은 걸 배우고 정말 얻는 게 많을 거다라는 조언을 해줬죠. 네, 근데 실제로 정말 너무나 많은 걸 얻고 있고 예 아주 네 행복하게. 규현 씨가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아, 그 감독님이랑은 진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친구도 가만 보면 사실 저한테 솔직한 친구는 아니에요. 본인의 속내를 다 드러내지는 않아요 언제나. 아, 나 뭔지 알아, 그거. 하지만, 아, 정말, 규현 씨가 추천해준 것처럼 너무나 네, 좋은 현장에서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연을 하는? 5월 11일부터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그러네. 않아요. 원래 두 달이 넘어가는데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우리 꼭 많이 와주세요.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이제 창민 씨 라이브 한번 오 가나요? 들어볼까요? 창민 넘버 아직 공연도 오픈 전에 공개되는 창민 넘버. 예. 자 먼저 곡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는요, 넘버는요, 내 몸에 갇혀 있어라는 내 몸에 갇혀 있어 넘버입니다. 사실 그 두 분께서 불러주신 노래 시점보다 제일 앞 시점의 노래예요. 그래서 사실 신체는 어떤 그런 노인의 몸을 하고 있는데 정신 연령은 9살 한창 어린 친구예요. 근데 어린 친구다 보니까 워낙 막 천진난만하고 발랄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신체가 본인의 신체가 이제 노인의 몸이다 보니까 신체가 노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다니까 너무 이제 답답하고 이제 뭔가에 갇혀 있는 듯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 답답함을 이제 호소하는 노래이긴 한데 이게 호소라고 하지만은 또 이제 어린 친구잖아요. 정신량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외롭다 힘들다지만은 그 어린 친구들이 얘기하면 보통 아 나 이거 하기 전에 힘들어 이렇게 그 모습이 정말 외로워 보이지 않고 사실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벤자민의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 이거 어렵다 표현이.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선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자 뮤지컬 배우로서 첫 번째 작품에 도전하는 배우 심창민 씨의 노래입니다. 자, 조 감독님 또 나오셨습니다. 아. 오늘 이제 혼자서 열일하시네요, 진짜 오늘. 예, 조 감독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자, 창민 씨가 부릅니다. 내 몸에 갇혀 있어. 박수로 쳐야 되겠습니다.
손 흔들어 작별 인사 너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닫고 떠나버렸어 난 내 몸에 갇혀서 어디도 가지 못하네 잘가 다시 만나자 말하지마 다들 떠나버린 이후에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 내 몸에 갇힌 난 너를 찾지 못할 거야 여길 떠났던 다른 사람들처럼 어딘가 찾아갈 곳이 많겠지 널 찾아갈 거란 기대하지 마 너도 봤잖아 내 모습 태어난 그날부터 난 이미 늦어버린 거야 넌 길에서 자라겠지만은 시간 지나 널 만나면 난 모를 다른 사람 아닐까 늙은 몸 안에 갇힌 넌 꿈에도 떠나지 못해 자 창민 씨의 라이브 내 몸에 갇혀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아, I stuck in my body. 내 몸에 갇혔다고요. 예. 예. 너무 잘했어요. 이 다혜님께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고 보고 있어요. 진짜 황홀하네요. 진짜 빨리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혜 씨 다녀오세요. 예. 김동현님께서 역시 최강 창민 뮤지컬 톤도 멋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중에 또 좀 홍미화 씨가 다른 결의 문자를 보냈네요. 많이 다른데. 내 몸에 갇혀 있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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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갇혀. 내 안에 갇혀 확 갇혀. 샤크라죠. 샤크라의 노래가 또 갑자기. 4020님, 아 차장님 왜 자꾸 전화를 하나? 우리 창민 오빠 노래하는데 거절 거절 거절. 차장님 노래, 차장님이 거절당한 노래 때문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예.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그러겠죠. 와, 아니 이제 뮤지컬 하면 극중 배역 이름이랑 배우 이름을 섞어서 좀 부르잖아요. 네네. 뭐 무슨 뭐. 벤자민. 네네. 심벤자민. 심자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뭐라고 그러면 뭐가 좋아요? 창으로 붙이면 창자민이 될 수 있고. 너무 그 창자민이 좀 건강해 보여. 너무 내장스럽지 않나요? 내장스럽지 않. 약간 맨날 순댓국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예, 예. 아, 참. 성식 씨는 그러면은 저는 뭐 식자민도 있고 있지만 벤자식 뭐 이런 거 있어요.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벤자식도 있고 좋은 자식 같네요, 진짜. 예. 벤자식 창자민이 제일 괜찮아요. 벤자식 창자민. 그래. 벤자식 창자민. 네. 네. 여기서 이제 픽스가 되는 건가요? 네, 예, 여기서 정해진 거니까.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이런 벤자식 창자민 같은 일이 있나. 네,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이제 세 분의 배우를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국내 소연을 하는 뮤지컬 벤자민 버튼 홍보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주시고 인사 나누시고 네,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스텝 그리고 배우 일동 정말 벤자민 버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5월, 6월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더워지는 날씨잖아요.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로 저희가 이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극장으로 직접 오셔서 네, 그 감동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좋습니다. 성식 씨도
자, 우리 네. 벤자식. 네, 네. 저희가 이제 창작 초연이다 보니까 벤자식입니다. 네. 창작 초연이다 보니까 이제 아직은 이제 MR이나 이런 작업이 좀 덜 돼 있어서 오늘 피아노를 하게 됐는데 직접 공연장에 오셔서 오늘 저희가 못 들려드린 넘버들도 창민이 형 버전, 뭐 소양 누나 버전, 다른 배우들 다 지금 너무 음악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음악을 꼭 와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음악과 드라마로서 많은 감동을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벅차오르는 감동을 받고 돌아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서영 씨도요. 네, 저희 벤자민 버튼 이 아름다운 미장센과 색다른 주제로 소재로 여러분들 찾아뵐 건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재즈 선율이 극장 가득 울려 퍼지는 걸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노래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딱 있거든요. 그 마지막 메시지를 향해서 저희는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저희 벤자민 버튼 많이 사랑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소영 씨만 별명을 못 지어줬네. 급하게 그냥 제가 생각을 했는데 소블루로 하시는 게 소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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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하네요. 소블루 벤자식 상자민 상자민. 자 마지막 넘버 음원으로 들을 텐데 네. 어떤 곡이죠? 누가 지금 네, 오늘 방금 한 12시쯤 뜬 곡이에요. 그래요? 네. 딱 이제 MR이 이제 딱 나온 곡 두 곡이 있는데 오늘 소영 누나가 불러줬던 팬레터라는 곡이랑 비포 앤 애프터라는 곡이 있어요. 오늘 제가 부른 버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네. 세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연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찍을 거 아니야.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